연애 질문. 연애 얘기 그런 거. 취직 뭐 얘기. 연애 얘기를 해주는데 쟤들이 무슨 답을 해줘요? 바뀌었어야지. 우리가 이걸 연애. 쟤네가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20대를 우리가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파크 축구 선수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아이파크 한지호 선수입니다. 고민은 잘 해주는데, 잘 들어주는데 답은 제가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와이프한테 뭐 얘기를 털어놓거나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거의 대부분 다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고 얘기 나눌 사람이 거의 뭐 집에 가면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일단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뭐 저의 경험으로는 뭐 모를 때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뭐 잘 만나셔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좋은 인연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에 앞으로 뭘 배워야 없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에서 그거는 진짜 저희가 제일 고민이라 저희는 이제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저희가 22살, 23살 때부터 만나서 지금 10년이 됐지만 10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고민이라 이거는 진짜 누구한테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첫째가 7살이거든요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내년이면 가는데 뭐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공부를 시켜야 되냐, 뭐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자연스럽게 둘이 서로 이야기 나온 게 전문적인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면 좀 일을 찾는 거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아내한테서 건강하게 취미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골프를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골프를 이제 쉴 때 한 번씩 가게 되는데 너무 자주 가게 되면 사실 눈치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대충 이게 눈치 딱 보고 말하기 전에 항상 집안일을 좀 많이 해준다든가 항상 기분을 좀 업되게 만든 다음 이제 물어보죠 의사를. 그럼 대부분 오케이는 해줘. 뭐 허락을 받는다기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듯이 제가 뭐 집에 가서 집안일을 좀 하고 뭐 애기들 케어도 좀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도 시간이 될 경우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그러면 월급은 왜 항상 오지 않는 걸까요? 근데 요즘 뭐 하는 거 뭐 케바케? 뭐 저희랑은 또 다른 케이스고 또 그분만의 또 고민은 정말 큰 고민이겠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은 그 당사자가 아닐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원 생활을 안 해봐서 이 부분도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직장 상사님한테 기분도 잘 맞춰주고 회식도 좀 상사님께 기분 좋게 잘 맞춰주면 언젠간 이제 많은 연봉을 받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모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좀 머리털이 그래도 아무튼 좀 청소하다 보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 거기 센터 한번 가서 상담을 받고 한두 달 정도 이제 관리를 받았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근데 그거 받고 나서 조금 딱 보고 봤을 때 눈에 띄게 조금 풍성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센터를 한번 가보시게. 조금 털도 많죠. 머리털이랑 또 다르니까. 코스염이랑. 진규 같은 애들은 가슴털 입고 하거든요. 방송에 꼭 내보내주시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지용이 말한 것처럼 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뭐 여건이 되신다면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 머리 감을 때 그 브러쉬 있어요. 그거 요새 그걸로 감으면 시원하고 뭔가 혼자 그 뿌듯한 게 있어요. 뭔가 이 모공에서 뭔가 먼지가 빠져나가고 새 머리가 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 중에 한번 써보시길.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 위치에서 안정적인 삶이 맞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모한 도전보다는 애기도 있고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괜히 새로운 도전했다가 망해버리면 이제 나도 끝나고 우리 가족들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추천드리고. 저희 관점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은 뭐 해외 진출을 한다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뭐 도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한 만약에 맥락이라면 저는 도전을 해보라고 말해드리고 싶고, 대신 그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문은 그 뭐 축구나 이제 로봇에 도전했잖아. 그 어느 도전이 가장 작년에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정적,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 정말 중요한, 모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부모님 아니면 옆에 있는 동반자 말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연애와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이지 않겠지? 여기 빚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애하면서 빚도 갖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 계신 것보다 연애나 결혼을 하시고 또 와이프랑 같이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좀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생을 하시고 뭔가 연애를 하셔서 결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공유할 친구들도 많이 없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땀 흘리고 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다 보면 또 운동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교류도 오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랑 종우 어렸을 때는 이제 같이 숙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다음날 하루 쉬거나 그러면 이제 항상 종우가 저를 데려오고 갔죠. 뭐 어디든. 네, 뭐 거기가 어디가 됐든 저는. 어? 폭시. 거기는 어디? 폭시가 여우예요? 폭스? 몰라, 우린 그런. 몰라, 그런데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그냥 종우를 따라다녔어요. 종우 그냥 믿고. 제가 많이. 밤이 아침이 제가 되고.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주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인생이. 그렇게 하면은 이 형은 거의 얘는... 뭐 은퇴해야 돼요. 이 형 은퇴하고, 아니 은퇴하고 가정까지 지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는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점점 비혼주의자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1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주위에서 항상 형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러면 물어보면, 아기를 키우는 또 다른 행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큰 행복을 가져와서 정말 네 자식 나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근데 뭐 혼자 살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일이 싫어졌대. 더 강하게 마음 먹고 이겨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좋아한다는 거는 잘한다는 거랑 거의 이렇게 평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걸 한다는 게 좋은 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싫다고 또 다른 걸 좋아하는 걸 이제 찾아서 시작하시면 또 언젠가 그 일도 싫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조금 어디 가서 여행하시고 힐링하셔서 좀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준이랑 진교할 때도 이렇게 어려웠어요? 동준이랑 진교할 때도 이렇게 어려웠어요? 20대들은 무슨 질문이에요? 연애 질문. 연애 얘기 그런 거. 취직 뭐 얘기. 연애 얘기를 해주는데 쟤들이 무슨 답을 해줘요? 바뀌었어야지. 우리가 이걸 연애. 쟤네가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20대를 우리가 하고. 이런 거. 20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 맞는지 사회 진출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도 안 맞는데. 대학을 안 맞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대학 우리가 갔다 오면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잘못됐네. 대학교 전공에 맞춰서 대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쟤네 고졸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대답을 해주셔야. 그렇지,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하고. 이거는 상준이랑 경민이가 할 거야. 10대 20대.
걔네도 어떻게 모르지. 어떻게 걔네가 어떻게 고민을. 지금 이거 하는 자 여기 감독님 코치님 계셨어요 이제. 그렇지. 30, 40대는 그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독님 코치님 앉으시면 30분만 안 따라 2시간, 3시간 3시간 가요. 3시간 우리가 하는 게 더 날 수도 있어.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힘든 고민이라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해줘도 잘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좀 고민을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닥치지도 않는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 내려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금 하시는 일 최선을 다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일이 없으면 더더욱 하는 일 없이 그냥 백수 되면? 하는 일 없는 게 백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유부남은 시키지 말지. 뭐 이거 하드만 그러면 더 시켜야지. 아 이건 애들 시키지 않아 진짜. 애들이 더 귀엽고 잘하지. 안 쓰는 거 하지마. 뭐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애들 거 안 봤어. 뭐 하길래 바로 와서 넘겼지. 나 그런 거 보기 싫어해서. 아 그거 또 우리 애들 후배들이 또 우리 보면 또 만만하게 본단 말이야. 우리 최대한 1년 동안 무기 잡고 있었는데. 안 쓸 거니까 단판에 가시죠. 저희 그럼 구독 다시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시 아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